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회사에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ALS-EA상의 임상 개시를 알렸습니다. clinicaltrials.gov에도 임상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임상 이름이 리바이벌이네요. DPN 3-2 임상 네임이 리게인이었는데 이번 리바이벌이란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clinicaltrials.gov에 실린 내용을 토대로 임상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과 생각일 뿐이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개미 꼬지기 역지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정보 공유 차원에서의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터디 디자인 요약본을 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일단 18명의 환자가 대상이고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멀티센터 임상입니다. 역시 이 임상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ALS 환자들에게 있어서 엔제시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이고요. 하지만 이미 뉴스레터 등을 통해 밝혔듯 안전성의 목적보다는 근육 생검을 통한 유전자 발현량을 조사해 바이오마커를 얻는 데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지표보다 더 중요한 세컨더리 아웃컴들이 더 관심을 가게 되겠고요. 사진 밑부분의 스터디 시작 날짜와 완료 예상 날짜들은 지금은 큰 의미가 없으니 안 보셔도 될듯 합니다. 첫 환자가 등록하게 되면 스터디 스타트 데이트가 업데이트될 것이고요. 예상된 완료 날짜 역시 대부분 대략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임상은 내년 중 완료된다고 보면 될것 같고, 완료 후 바로 대규모 이상으로 임상 진행하게 됩니다. 스터디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한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뒤에 충분히 할 예정이고요. 앞에서 말했듯 가장 중요한 연구의 목적은 마지막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머슬 바이옵시는 바이오마커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중 수행할 거라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전자 발현량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임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임상 디자인을 보면 일단 플라시보와 액티브 두 군으로 나누고 2주마다 3사이클씩 투약을 하게 됩니다. 1사이클당 2일간 좌우 타겟 근육에 투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0일과 1일에 투약을 하고 2주 후 14일과 15일에 투약을 하고 또 2주 후 28일과 29일에 투약하는 식으로 투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사이클당 63mg의 엔지시스를 2일에 걸쳐 무려 128회 투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난 영상으로 만든 프리필드 시린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확 와닿죠? NHS의 동결건조 분말을 주사 용수에 섞어서 128개의 주사에 나눠 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일 겁니다. 장차 이러한 약점들을 해결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다시 한번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DPN을 예를 들면 16mg을 양쪽 동아리에 32회, 즉 16회씩 양쪽에 투약하게 되는데요. DPN과 비교해 볼때 ALS의 용량은 4배 용량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리바이벌 임상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앞서 말한 대로 약물의 세이프티입니다. 이미 여러 임상을 통해 안전성은 확인한 터라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상 기간은 0일부터 180일까지, 즉 6개월간 팔로우업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건 세컨더리 아웃컴인데요.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다음 장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외에 다른 아웃컴들이 사실상 더 중요한데요. 이런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육 기능의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의 변화, 호흡 기능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건데요. 각각 설명하자면 일단 ALS, FRS 스코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ALS 임상에 당연히 쓰이는 지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HHD와 ATLIS는 다음 장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삶의 질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ALS AQ40이라는 40가지 항목의 설문지 조사를 하고요. PGIC와 CGIC를 측정하게 됩니다. PGIC는 DPN 3-1B 결과가 나왔을 때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이번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느끼는 변화가 PGIC고 의사가 느끼는 변화가 CGIC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 호흡 기능의 개선을 보는데
SBC는 폐활량 테스트 같은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특히 ALS 환자들의 같은 경우는 근력이 감소하고 마지막에는 호흡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호흡 기관에 이상이 생겨 기관을 절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호흡 기능을 이제 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에 미치는 그런 변화를 생존을 얼마만큼 더 늘려주는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올코드 모탈리티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세컨더리 아웃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환자가 얼마만큼 이제 개선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HHD인데요. 그러면서 모든 휴대용 동력대를 사용해서 근력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ALTIS인데요. ALTIS는 저렇게 생긴 의자에 앉아서 사지 등각의 각도를 측정을 하고 근력이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테스트입니다. 이두개 모두 ALS 임상에 많이 쓰이는 근력 측정 방법인데요. HHD와 ALTIS 그리고 환자가 작성하는 ALSFRS 스코어를 기준으로 ALS 환자의 근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HHD와 ALTIS는 통증 임상보다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등록 기준을 보면 항목이 많은데요. 사진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 ALS 진단을 받은 지 3년 이내의 환자여야 되고, SVC가 60% 이상이어야 됩니다. 호흡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환자는 임상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스크리닝 시 ALSFRS 스코어가 30점 이상인 환자들만 가능합니다. ALSFRS는 참고로 48점이 만점이고요. 낮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스크리닝 전 기존 약물인 리루저리나 에다로본을 복용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임상 중에도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정 중에 새로운 신약이 나와도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한 환자들이 이번 임상의 등록 기준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외 기준을 보면 더 많습니다. 무려 21가지 항목이나 되는데요. 당연히 안 보이실 거라 생각하고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다른 신경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제외가 되고요. 혈관 제형성술이 필요하거나 임상을 방해할 만한 PAD 환자도 제외됩니다. 스크리닝 시 기관 절개나 인공호흡 등이 필요한 환자들도 당연히 안 되고요. 염증성 질환이나 B형 C형 간염 환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리닝 3개월 전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도 안 되고요. 암 환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스크리닝 전 6개월 전에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는 안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줄기세포 치료제에 참가했었던 그런 환자들은 제외를 시킬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제게 질문 주셨던 부분인데요. 19번 항목을 보면 이전에 엔진6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6 ALS 2 이상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11월에 ALS 관련된 뉴스들이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브레스톰 셀 테라피틱스의 ALS 신약인 뉴로원의 3상 임상 실패 소식인데요. 이 뉴로원의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ALS 환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약인데요. 이상 이후 FDA 국장 앞에서 ALS 환자가 뛰어다니는 영상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잔뜩 일으켰던 약인데, 대규모 3상에서는 아쉽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플라시보 컨트롤 실패인데요. 플라시보군에서 ALSFRS 스코어가 너무 잘 나오면서 액티브군과 유의한 차이를 내지 못했습니다. 피값도 굉장히 형편없이 나왔고요. 경쟁 사이이긴 하지만 ALS 환자들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는 코아스템의 경우에는 알맷을 시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뉴스인데요. ALS라면 시장에 없는 메디컬 니즈는 충분할 텐데 아무래도 재생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임상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니 코어스템이 큰 타격을 입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체면을 조금 구겼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헬릭 스미스의 ALS 임상 소식과 더불어 타약물의 소식을 간략히 전해드렸는데요. 참 ALS가 어려운 질환이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기대받던 약물인 뉴로원도 3상에서 무너졌는데요. 지금 헬릭스미스도 이 B가 아닌 이 A를 하면서 일정이 딜레이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타약물의 실패를 보니 천천히 가도 바이오마커를 개발해 가면서 확실히 다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상을 통해 바이오마크를 개발하고 또 ALS는 처음으로 3사이클로 반복 투여를 하는 건데 질환의 진행을 막고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